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에서 연쇄교토세무회계라는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는 일본 세금과 미국 세무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강에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강에서도 저번 강에 이어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에서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필증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다만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6번의 주민등록 등본과 7번의 인감 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인감 증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고 하시더라도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최종 주소지를 가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최종 주소지를 알수 없거나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으실 경우에는 본적지를 가늠하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거소 가나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셔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운 분 같은 경우에는 의임장을 작성하여서 대리인에게 의임하여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시다 보면은 인감 대신 서명이 많이 익숙하신데요. 따라서 인감 대신에 서명을 사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신데요.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감 대신에 서명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12년 12월부터는 인감 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신 확인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본인 서명 사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관련된 동사무소에서 관련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주소지를 가늠하는 동사무소나 최종 주소지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본적지를 가늠하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거소를 가늠하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 강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혹은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야 무엇일까요? 한국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즉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는 거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가늠하는 시, 군, 군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셨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강남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명 다운 계약서로 거래하는 것이 예전에는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거칩니다. 이런 가격 검증을 거쳐서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이나 관련 구청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가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8억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검증 절차에서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데요. 이 가격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으시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지연 신고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관계자들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만일 다운 계약을 작성하다 걸리셨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실제 거래된 가격대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조인정 세무사 밀고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